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앱 컴포넌트 HTML이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버튼에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때 가로를 열고 그죠? 가로를 열고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 실행할 동작을 펑션의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해서 앱 버튼 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앱 버튼이라고 하는 펑션을 앱 컴포넌트 HTML이니까 앱 컴포넌트 TS에다가 쓰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앱 버튼 펑션이고 간단하게 콘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Hi, I'm app component. ts야 라고 console log으로 하시게끔 일치를 해놓죠.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버튼이 하나 있죠? 너무 작네요. 조금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넘어지면 되겠죠. app component. 자, app component라는 버튼 있죠? 이걸 클릭했을 때 오른쪽 로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Hi, I am app component ts. 우리가 작성했던 여기가 여기 보면은 앱 컴포넌트.ts 그죠?의 11번째 줄에서 실행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딱 나오죠. 뭐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우리 새로 만든 Jupyter 있죠? Jupyter 컴포넌트에도 똑같이 Jupyter Works 밑에다가 버튼을 만들게요. 해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펑션인데 이번에는 Jupyter 버튼으로 하죠. Jupyter 버튼 호출하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Jupyter 컴포넌트 TS에다가 같은 얘기를 적어줍니다. TS 마찬가지 로그죠. 로그에서 Hi, this is Jupyter.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보면 이번에도 Jupyter 버튼이 있는데 너무 작네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금 더 줄게. 여기다가 Jupyter 버튼 자, 그래서 보시면 Jupyter 버튼 있죠? App Component 버튼 눌렀을 때 I'm app component에서 실행됐죠. 위치가 app component.ts. Jupyter 버튼을 클릭하면 Jupyter component ts. This is Jupyter.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이 페이지 자체는 어디서 이게 렌더링이 되나요? 이 페이지 자체는 렌더링 되는 것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음에 인덱스. 그죠? 어디 있나요? 인덱스 HTML. 인덱스 HTML에서 여기도 뭘 하나 넣어두겠습니다. 해서 뭐 H1으로 해서 this is index.html. 그럼 인덱스 HTML의 어떤 하나의 문장 그리고 그것이 mRoot로 불러들이죠. 그럼 mRoot는 어디 정의되어 있나요? 여기 컴포넌트 TS와 컴포넌트 HTML을 불러오죠. 컴포넌트 HTML은 다시 앱 Jupyter를 불러오죠. Jupyter는 여기 HTML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을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간단히 보는 것은 이 하나의 페이지지만 이 페이지 속에서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어디서 온 거죠? 이거는 인덱스 HTML.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컴포넌트 HTML. 여기도 컴포넌트 HTML. 밑에 두 개는 Jupyter 컴포넌트의 HTML에서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HTML 문서가 뭉쳐져서 지금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